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바로 요 시점에 비대위를 한다 그러고 지금 시간 봤거든? 윤석열 2심에 패소 딱 하고 나와라. 그래야지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하고도 도망칠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그런 거는 싹싹 다 빠져나가고 윤석열을 위해서 일단 2심에 성공 패소를 해놓고 그래서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 다음번에 들어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정지가 되는 상태지. 그렇게 빈자리 만들어 놓고 비대위로 싹 올라타가지고 지금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뭘 하느냐. 국힘들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완전히 국힘 이용해서 했잖아. 국힘 우습게 보다가 국힘 들어가서 국힘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고 그러다가 국힘 들어가서 국힘 마음대로 이용해 먹다가 지금 국힘 다 파헤치고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국힘은 무슨 국힘, 보수는 무슨 보수, 이상한 검찰 다 데려다 놓고 싸구려 강남 스타일이잖아. 한동훈. 안 그래도 엑스포에서 강남 스타일 올려가지고 창피를 당해놓고는 한동훈이 보수야? 무슨 보수? 부동산 벼락부자 된 강남 스타일, 그 강남 스타일이 풍자잖아. 우리나라에 벼락부자들 택도 없고 아무런 도덕도 없고 그냥 겉멋만 들어가지고 유행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놀고 먹는 딴에는 선진국 문화를 마음껏 즐긴다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거 엉터리다를 풍자한 건데 그건 뭔지도 모르고 엑스포에다 써먹고 그게 잠깐 한국을 반짝 띄웠다 그거잖아? 그래서 강남 스타일을 써먹었잖아. 그러면 한동훈 지금 반짝 띄워놓고 써먹고 이제 사라질 존재야. 한동훈은 아무런 뿌리가 없어. 보수에 뿌리 없지, 정치에 아무 뿌리 없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강남 출신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기를 서포트를 한대, 지지를 한대, 젊은이들이. 강남에서 혼쭐이 난 젊은이들은 많아도 그 입시 지옥에서 혼쭐이 나서 말도 안 되는 입시 지옥을 거친 그런 강남 스타일 애들이 정치를 알아? 뭐를 알아? 정치를 만약에 안다면 한동훈을 찍겠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죽어나섰다 이거잖아. 입시 지옥에서 너 같은 일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모든 정책이 요리바뀌고 조리바뀌면서 그 주변에서 덩달아 과외하고 뭐하고 돌아다니면서 오만 불이익은 다 당했잖아, 젊은이들이. 그런 2030, 40들이 한동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은 강남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 싸구려 강남 스타일이거든. 그것도 귀족적인 것이 아니라고. 귀족적이면은 그 엄마가 복부인 노릇 해가지고 집을 이리저리 세금 떼어먹으려고 별짓 다 해가면서 탈세도 하고 명예이전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별의별 술수를 다 써서 올라온 바닥 인생이야.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처참하고 더러워요. 그속 들여다보면 부인은 또 뭐야? 다 주가조작의 비리의 범죄에 똘똘 뭉쳐있는 집안이잖아. 내놓은 도둑들이잖아. 그런 집안에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국힘 보라 그런 줄 알아? 민주당 3분의 1의 범죄자래. 이재명을 선조해서 그런데 뭐를 할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면 국힘은 100%인데 요새 국힘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장관 임명돼서 나오는 사람 몽땅 다 가다 범죄자인데 200%네. 그런 범죄 집단들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인데 그거를 또 듣고서 그러네 하고 듣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거 아니야. 기도 안 차더라고. 요번에 국힘의 최고위원 회의를 한번 듣다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야? 몇 번을 어머 세상에 어머 이런 사람들이 어디 저기 앉아가지고 나라 세금 먹고 있어? 너무 창피해. 아니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도 못 싸워 민주당은? 이야 이거 진짜 그 다수를 가지고도 저런 사람들하고 못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어떡하면 좋지 우리나라? 그런데 그 바보들이 자기네 당 완전히 뿌리도 다 뽑히고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한동훈 추대해가지고 지금 뭐를 해보겠대. 그렇지, 비상이니까. 비상이 걸렸으니까. 자기네 이러나 저러나 당하고 윤석열한테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할 거야. 독약 먹고 쓰러진 사람 독약으로 처방해야 된다며. 그래서 독약 처방하는 거거든. 한동훈이 데려다가 쓰다가 안 되면 한동훈도 또 내보낼 거야. 그러면 비대위에 또 비대위를 만들 거야. 그러면 총선까지
난장판이 돼. 아주 엉망진창인데, 이럴 때에 어부지리를 얻는 건 누구냐? 민주당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민주당 하는 걸 보면.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당도 아닌 제3 세력들이 이제 죽순처럼 여기저기 마구 올라올 거야. 하루 나가면은 1m, 그 다음날 나가면 2m 막 자란다고.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죽순이? 그렇게 죽순 막 솟아오르면 갑자기 큰 죽순들은 뚝뚝 부러져서 단단한 대나무 될 기회도 못 얻어. 그게 뭐냐? 난장판이다야, 그냥. 엉망진창 이 나라가 너도 나도 하겠다고 시끄럽게 들고 일어나서 뭘 한다고 하다가 그냥 다 꺾여. 그러면 그거 밟고 누가 뭐를 해먹을까 생각해 보라고. 배짱 좋은 범죄인들이 날치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 틈을 타서. 민주당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기회를 누구한테도 주면 안 된다. 지금 저런 국힘에 자중질환을 하는 이 틈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면 안 돼. 다른 당들, 다당이 어쩌고 다 좋아요. 병립형이 어쩌고 연동형이 어쩌고 다 그런 거다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반윤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무조건 쳐내리고 그 다음에 재정비해도 늦지 않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반윤 세력들은 끌어안고 반윤 못하고 이낙연처럼 저렇게 오히려 민주당 흔들고 이상한 짓 하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냥 쳐내는 게 아니야.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버려줘야 돼. 안 그러면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라고 그랬잖아. 정말 잘 싸워야 돼. 한동훈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으쌰으쌰 들어가서 신이 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목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먹혀 다니면서 멋있어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 보고 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할 사람이 없어서 너라도 해라 준 거를 뭐 대단한 감투를 쓴 것처럼 지금 아주 신이 났는데. 얼마나 쓴물을 먹고 이제 이게 아니구나.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별의별 게다 발가벗겨질 텐데 각오해라. 자기 입으로 다 물겠지. 뭐 발가 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벗을 건데, 그러다 보면 그것도 청소 잘하는 방법이 될 거다. 열심히, 열심히 스스로 자백해서 마구 불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윤석열 집안, 김건희 집안, 몽땅 다 불어내게 잘 유도신문 해야 돼. 이리저리 질문 잘하면 다 튀어나올 그 소스가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서 그렇게 죽을똥살똥 몸으로 싸우면서 자기의 핸드폰 안 풀었잖아. 핸드폰 안 뺏기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 그 속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다. 이제 그 자리에 올려놨으니 정치인이 되겠다고 저렇게 겁도 없이 섰으니 이제 그걸로 난도질해야 돼. 그래서 핸드폰하고 태블릿 PC하고 윤석열 패소한 거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동훈은 민주당이 그 집안 장인어른부터 해가지고 어른이 무슨 어른이야. 몽땅 다 수사를 재수사하게 마구마구 고발하고 고소고발해대고 이러면 그리고 그쪽 판사들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자기네 직무를 제대로 안 하고 직무유기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아주 엉뚱한 짓들 하고 돌아다녔던 모든 사람들 다 탄핵 올려버리고 100개를 올리면 어때? 왜 탄핵 갖고 그러냐? 그것만이 지금 저런 무도한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국민과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하고 집회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돼.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10개씩 올려야 돼. 그렇게 싸워줘라. 지금 요새 보면 그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검증받는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수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만 갖다 올리지? 그건 뭐냐? 옛날에도 소매치기 집단이라든지 범죄 집단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동안 뭐 했어? 정가 말해봐. 네가 어떤 실력이 있어? 뭐를 어떻게 잘했어? 이런 거를 나는 못했고를 그 범죄 사실을 그걸 통과를 해야 되거든. 별몇개 달았었어? 뭐 이런 것들. 지금 그거 윤석열 범죄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밝혀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밝혀주는 거지. 그런 재주가 있었구나. 그렇게 아들한테 그렇게 큰 용돈도 줬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들켜야 돼. 그러면 실력 있네. 그러고 임명. 그러는 거지. 그런 정도의 기술도 없으면 여기는 못 들어오는 곳이야. 이거지. 그렇게 해놓고는 쥐고 있는 거지. 사법부니까. 자기네가 사법을 여차하면은 요기로 갈 수도 있고 윤리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내말잘 들어. 이거잖아. 감방 갈 수도 있고 내 밑에서 그냥 그런 대로 개 취급당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거잖아.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얼굴 봐봐. 다 영원히 팔린 얼굴이지. 영원히 살아있는 얼굴들은 없잖아. 자기네들 범죄 사실, 비리 사실을 말을 하는데,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그 자리에 나와서 그러고 그거 앉아 있어? 당신 남편 지금은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창피하면 안 나와야 돼. 근데도 나와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 지성인이라면 그렇지 못하지. 김건희가 사라지면 더 무서운 짓 한다 그랬잖아. 김건희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는 뭐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동훈아, 너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 송영길 집어넣고 나하고 인질 교환하든가. 그런 거잖아. 김건희 특검을 총선 후로 미룬다. 그런 대신에 니네들 누구누구 어떻게 그것도 나중으로 미뤄줄게. 뭐 이러면서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거에 송영길은 안 넘어가지. 그런 거는 자기네들 같이 얕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들이고 지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부디 이렇게 부지런히 만에 하나 이거 안 되면 동훈이 제대로 못 해내면 안 되니까 망명 준비하고 있겠지. 망명 준비라는 거는 도둑질한다는 거거든. 얼마나 많이 빼돌리느냐거든. 조심해라. 눈 다른 데로 다 돌려놓고 한동안 세워놓고 정신없는 틈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김건희가 나올 수가 없는 게 거기다가 요새는 뭐 사진사도 바뀐 것 같다 그러고 센트 사진도 안 나온다 그러고 다들 궁금해하는데 다 전략이지. 그런 식으로 약간 자중하나 불쌍한 척하고 뒤에서는 더 악독한 짓을 하는 거지. 믿으면 안 돼. 자기가 체면을 알아, 뭐를 알아, 염치를 알아. 그런 사람 아니거든. 약이 오르면 더 독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조심해라. 주변에 누구라도 윤석열까지도 칠 생각할 수 있는 여자거든. 여차하면. 한동훈을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잖아, 지금. 그러면 한동훈을 올렸다라는 건 뭐냐? 한동훈을 나중에 대권주자로 만들어서 윤석열이 없어지거나 뭐 어떻게 됐더라도 일단은 김건희 쉴드를 끝까지 쳐서 공소시효 뭐 이런 거 법정 기일을 넘기고 기일 넘겨놓으면은 다 무죄가 되잖아. 그럴 때까지 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럴 때까지만은 청소 다 해놓고 그러고 보자 이거지. 그렇게 한동훈을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 법무부에서 나오긴 나왔어도 거기 남아있는 세력 속에 아직도 이원석이라든지 남아있잖아. 같이 공조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 중에 있을 거라고. 모든 거는 그 다음으로 미루자.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실세를 차지할지도 모르지.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 더 데리고 놀기가 쉽지. 김건희가 갖고 있는 한동훈의 비리는 오죽많겠냐고. 내가 요만큼만 어떻게 흘리면 네가 살아남아? 못 살지. 김건희도 그걸 알거든. 나는 이미 내놓은 범죄자고 내놓은 이런 거지만 너는 요 정도만 갖고도 너 데미지가 얼마나 크게 가는지 알지? 이거 다 알고 있거든, 서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목을 쥐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눈치 보고 살얼음판을 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웃으려고 하고 늠름한 척 하려니까 그 폼이 아주 웃기잖아. 야단 맞았겠지. 너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야단 맞았겠지. 한동훈도 꼭두값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딱 드러나는 거야. 누군가가 조종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을 더하라고 합니까? 이런 건데 그런 투지만 결국은 야단 맞은 거야. 근데 한동훈만 말 많이 해서 큰 탈이 나는 게 아니라 그세명 다가 영 믿을 게못 되는 입들이잖아. 윤석열도 입 때문에 망해. 별의별 소리 자기도 모르게 흘려가지고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입이 망한 거잖아. 입 때문에 망한 거고.
김건희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입으로 나불나불나불 하다가 자기가 다 불었잖아. 자기네도 입에서 나온다니까. 한동훈도 똑같아요. 자기 입에서 다 나올 거야. 이제 그 사람 입에 마이크 달아줬으니까 이제 신난 거지. 자기도 신나고 국민도 신나고 이제 어디 보자. 누가 더 신나는지. 근데 그렇게 마이크까지 달아놓고 말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 거. 이제 한동훈의 순환기가 시작됐어. 잘난 척은 해야 되겠는데 말안 하고 어떻게 잘난 척을 해. 그 사람이 무건수행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질문을 하는데 아, 그 1번으로 답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번 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 그게 멋있는 줄 알아? 아이고 애야, 네가 언제나 철이 들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이 장제원 가지고 장제원이 왜 불출마 선언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장제원 형인가 누가 집안 식구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유죄 만들까 무죄 만들까 이런 것에 거래를 한 거라. 그래서 무죄가 돼서 나왔대는데 별의별 걸다 무죄로 해주는 내 말만 들으면 니네들 무슨 짓을 해도 다 무죄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사인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 그거를 알거든. 이런 것까지도 무죄를 해주네. 말 들어야 되겠다.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국힘에는 사람다운 사람 한 명도 안 남아. 사람다운 사람은 이제 다 떠날 거야. 이름이 국힘이지. 이제는 필요 없어. 국민의힘 무슨 국힘이 잡아먹힌 지가 언제냐고. 윤석열한테 잡아먹히고, 김건희한테 잡아먹히고, 그러고는 윤핵관들도 다 쳐내고, 이제 검핵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칼춤을 추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판다 깔아줬는데 깔아준 사람들 칼집이한테 당하게 생겼잖아. 오히려 다 목돌미 잡힌 거잖아. 니네들 비리 내가 다 알고 있어. 까부지 마 이거잖아. 그러니 이게 무슨 깡패판도 이런 깡패판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웬만큼 정신이 바로 잡혀 있고 그나마도 조금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다면은 이준석한테 가서 붙을 거야. 그리고 이준석을 자꾸 부추겨서 우리 진짜 보수당 만들자. 신보수당 만들자. 젊은 보수당 만들자. 그런데 젊은이들이 보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젊은이라는 뜻은 혁신을, 진보를 뜻하는 거야. 근데 젊은이로서 보수당을 만들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건 어떤 키즈플레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어떻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애늙은이네. 그 나이에 벌써 성접대 받았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젊은 보수라는 거는 더럽다. 니네들 다 묻었다. 안 된다야. 그런데 지금은 써먹어야 돼. 그들을. 반윤 세력으로 써먹어야 된다. 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떤 폭탄으로 써먹어야 돼. 그래서 윤석열은 쪼그라들 거야. 이미 다음 대선 주자가 나와버렸잖아, 한동훈이. 그럼 한동훈을 중심으로 세력들이 그리 몰려가. 뭐좀 먹겠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줄 서. 그러면은 윤석열은 더 다리가 후들거려. 완전 핫바지.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 그러면 김건희는 윤석열은 버려. 그리고 한동훈 갖고 놀아. 한동훈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 비리 덮고 범죄 덮고 그리고 실세를 자기가 쥐고 가려고 할 거야. 그런데 이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 잠깐 써먹는 거라 그랬잖아. 잠깐 써먹히는 거라고. 한동훈이 진짜 대선 주자가 될수 있는 거라면 지금 안 나와야 된다 이거야. 대선 주자가 될 거를 뭐라고? 전쟁이 났을 때 나라 먹히고 아끼면 뭐 하냐고. 12척 이순신 나오고 별의별 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니? 니네들? 그거잖아. 진짜 큰일 났구나, 얘네들.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불 끌어 들어간 거야. 불나방이야. 불 끌어 들어갔어. 그럼 자기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자기가 뭘 하고 나올 건데? 그래가지고 대선 주자 될 거라고?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선거가 총선이 이길 거라는 거는 보장은 1%도 안 돼. 그런데 들어가서 자기가 그거 지면 어떻게 하려고? 책임지고 나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 또 어떻게 좀 해줄 것 같아? 그때쯤에는 윤석열은 아웃.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아. 김건희도 버리고 없어. 그런 정도인데 거기에서 한동훈은 지금 앞뒤도 못 재고 저렇게 뛰어들었다.
저렇게 바보구나. 겉떡도기, 헛떡도기, 스마리 팬츠. 스마리 팬츠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은 지가 모든 거다잘 알고 있다고 아는 척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스마리 팬츠라 그래. 딱 한동훈이잖아. 윤석열은 그 바지 갖고 난리잖아. 바지 거꾸로 입었니? 어쩌고 핫바지 무슨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그들은 다 바지족이야, 바지족. 바지 엉치에 걸치고 그러고 있는 윤석열이나 꽉 끼게 입고서는 잘난 척하고 있는 스마리 팬츠 한동훈이나 다 바지족이다. 어떻게 저렇게들 모아다 놨나? 우리 그랬잖아. 잘들 골라다가 모아다 놨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도 쓸모가 있었네. 한동훈도 쓸모가 있어서 데려다 놓는구나. 저 한동훈의 입을 가지고 뭘 하려고 데려다 쓰지? 생각을 해봤지. 마지막 판에 국힘이 2판, 3판 안 되겠다. 깽판을 치려면 한동훈 입을 가지고 깽판을 치고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짓자.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 안 그러고는 저게 무슨 수야? 뭐 하는 짓들이야, 바보들처럼. 미친 짓들을 하는 건데 모르고 하는 걸까? 설마 알고 하는 걸까? 설마 알고 해도 모르고 해도 당해도 주제를 해도 다 미친 짓들인데 나라 망하는 짓들인데 저러고도 있으니 망초가 들었다. 국힘은.